일단 그럼 처음에 원양어선을 타야겠다라고 어떻게 생각하신 거예요? 저도 원래 배는 돈 버는 수단이고 군대 안 가는 수단이었고요. 제 목표는 솔직히 술집 차리는 거였어요. 술직하게. 그거 때문에 원양어선 가서 3년 딱 고생하고 한 2, 3억 벌어가지고 내 가게 한번 차려보자 이런 마인드 탔죠. 아, 일단 처음에 배를 타면 군대 안 가요? 국가에서 하는 게 뭐냐면은 젊은 항해사들을 구하려고 해요. 그래가지고 정부에서 하는 말이 배를 3년 동안 타면은 군대를 면제해 주겠다. 병역특례로 원양어선을 타는 네네. 거예요? 네네. 승선 산업요원이라고 해요. 그 대신 군대가 1년 6개월인 걸 알고 있는데 배는 무조건 3년 타야 돼요. 그럼 두 번째, 진짜 돈 많이 벌 수 있어요? 다른 친구들은 저보다 오래 탔어도 돈을 못 벌었거든요. 저는 초반에 1억 가까이 벌고 네. 이번에도 1억 가까이 벌고 세금 아 벌고. 이게 산업요원인데도 월급은 또 그렇게 많이 줘요? 힘드니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원양어선을 타고 있는 22살 김용태라고 합니다. 22살인데 원양어선을 타셨다고요? 네네. 몇 살부터 타신 거예요? 19살 졸업하기 전에. 아, 졸업하기 전에도 타셨어요? 네네. 고등학교가 마이스토고라고 네. 해가지고. 아, 취업나가는 네네네. 걸로? 네네. 취업나가는 학교예요. 아, 여기가 지역이 완도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이쪽에서 출발하는 배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아니고 이제 비행기 타고 배에 있는 곳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생활하는 거예요. 잠깐, 배가 어디 있어요? 배는 외국에 있죠. 외국 부두에. 아, 우리나라 배가 아니에요? 회사는 우리나라 회사인데 원양어선이니까 여기서 출발하는 배도 있긴 한데 거의 다 비행기를 타가지고 배는 대로 가죠. 대부분. 아... 제가 처음 탔던 곳은 피지라고 네. 남태평양. 두 번째 탈 때는 남극 칠레. 이번에는 뉴질랜드에서 타고 왔어요. 처음 솔직히 19살 때 뭣도 모르는데 가가지고 전 제 이름이 욕은 좀 해요. 아, 괜찮습니다. 개새끼인 줄 알았어요. 제 이름이 개새끼인 줄 알았어요. 선장님이 마이크를 잡고 아 개새끼 이러는데 전 전지 몰랐어요 그게. 진짜로 이게 장난이 아니라 진짜예요. 제 이름은 용태니까요. 용태인데 왜 개새끼라고 부르지? 그래갖고 안 들은 척 했죠. 그냥 못 들었죠. 근데 야 빨간색! 제가 빨간색 모자 했으면 빨간색 하면 오늘 빨간색 모자 썼는데 하면서 뒤로 돌아오죠. 너 이리와 이리와 이러면서 그렇게 하면서 하다가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게. 뭣도 모르는데 일도 제대로 모르는데 막 위에서 윽박만 치르고 원래 솔직히 하던 일도 누가 뭐라 하면은 잘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아 저 내리겠습니다 그랬죠. 못 버티겠습니다. 라고 왔는데 다시 마음을 고쳐먹었죠. 네. 고쳐먹고 다시 나갔죠. 제가 성격 개조를 해버린 거예요. 네. 그냥 개새끼라면 예? 이러면서 멍멍이라고 막 그냥 이렇게 하면은 위에서 그냥 웃어요. 그렇게 하면서 점점 익숙해지고 하다가 지금 이제 2항사가 되고 2등 항해사? 네. 실항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또 올라갔죠. 실항사요? 실습 항해사. 그 다음이? 3항사, 2항사. 2항사. 그 다음 1항사예요? 네. 그 위에는? 초사, 선장 밑에 부선장급. 저는 지금 2등 항해사죠. 중간. 일단 배를 타고 항해사가 되는 건가요? 네네네. 제 직업이 항해사예요. 항해사가 하는 일이 뭐예요? 상선은 제가 잘 모르는데 네. 어선이란 말이 고기를 잡는 배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 업무는 고기죠. 네. 고기 처리. 아 배운전이 아니라? 네. 배운전은 그냥 솔직히 자동으로 놔두면 다 같이 가요. 고기 처리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배를 잘라가지고 네. 내장도 따고 머리도 네. 자르고 그거를 몇 마리 키로수 맞춰가지고 박스로 또 만들어가지고 25일 정도 있다가 하역하는 거죠. 상선 같은 경우에는 그 수로가 배들이 엄청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거기는 항상 경계 그게 주 업무고 저는 이제 고기 잡는 게 주 업무고 주변에 배가 없어요. 그냥 딱 보면은 저만 동동 떠 있어요. 제 배만 둘러가도 다 받아요? 네 그냥 파란색이에요. 다 파란색. 새 한 마리 다니고 물개 한 번씩 왔다 갔다 하고 배를 타면은 한 번 타면은 얼마 만에 돌아오는 거예요? 육지로? 배마다 다른데 저는 세 번 탔다 했잖아요. 첫 번 탔던 배는 20일에 한 번씩 이러고요. 두 번째 제가 이제 남극 들어가는 배 그런 배는 6개월에 한 번씩 그다음에 제가 이번에 또 탔던 배는 25일에 한 번씩. 그러면은 나갔다가 우리나라는 얼마 만에 들어와요? 1년 만에요. 한 번 나가면 1년이에요 그냥? 네 1년 계약이에요 무조건. 지금 세 번 가셨다고요? 네 세 번 가는데 한 번은 좀 나가리. 나가리는 뭐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내린 거죠. 힘들어가지고 자의로? 네 자의로 하선한 거죠. 원양어선 타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식으로 알아보는 거예요? 이제 배를 타려면요 그냥 하나 배 탈래 해가지고 타는 게 아니에요. 네. 자격증이 또 엄청 많아요. 저는 이제 항해사여가지고 헬기사 운전면허죠. 면허. 네. 공부하고 자격증 따고 네. 거기서도 사람 다치잖아요. 이제 의료관리자는 또 자격증이 있어요. 그것도 따고 또 이제 GOC 이제 무전기 잡고 배는 통신이 안 되니까 무전기로 하잖아요. 그런 자격증도 따고 이렇게 공부하고 저도 그냥 아 나 원양어선 탈래 아 돈이나 뭘까 이렇게 하고 절대 못해요 원양어선. 일단 이거 세 개를 땄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회사에 면접을 보러 가죠. 어떤 회사예요? 동땡 뭐 그런 데 있잖아요. 동땡, 사땡. 동원 참치고 사로 참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 두 회사에 가는 거예요? 신라도 있죠. 신라 참치도 있어요? 네. 이제 면접 보러 가는 거죠. 아니면은 사람이 없다 보면은 회사에서 연락이 와요, 학교로.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냥 회사를 찾아갔어요. 그게 또 인상 깊잖아요. 그래갖고 저는 그렇게 해갖고 들어가게 됐죠.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이미 취직을 한 거고. 네네, 그렇죠. 그러면은 그 구조가 일단 원양어선이면은 배가 있어야 되고 네. 회사가 있잖아요. 네.
이 회사와 이 배는 무슨 관계예요? 이 배가 회사 건가요? 아니면 회사 거죠. 아, 이 배 자체가 회사 거예요? 네, 회사 거죠. 이 회사는 뭐 인력만 보내주는 이런 게 아니에요? 아, 아니에요. 아, 그러면은 해외로 갈 때는 뭐 비자는 받아야 돼? 당연히 주죠, 회사에서. 알았어. 그러면 보통 회사 입사하고 그 배까지 가는데 뭐 작별 인사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나 기간이 남아있어요? 급하면은 막 내일 나갈 수도 있어요. 배 타려고 하는 사람들 많아요. 신규 네. 사람들이 많아요. 처음 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회사에서 안 받죠. 맨날 내리니까요. 포기하고 중간에. 아... 요즘 솔직히 가면 갈수록 힘든 일 안 하잖아요. 전 처음에 딱 원양어선 타가지고 설렜어요. 너무 설렘 반 두려움 반이었는데 인천에서 파리까지 가요. 일단 너무 좋은 게 파리가 아 이런 곳이구나 하고 있는데 경비행기를 타라는 거예요. 이상한 섬으로 가요. 내려오는데 공항이 없어요 거기는. 여기서 짐 하나 덜렁 갖고 보트로 옮겨 타래요. 그리고 배 있는 데까지 갔어요. 처음에 탔던 배는 완전 더운 나라예요. 겨울이 안 와요 거기는. 네. 적도 부근이라 네. 맨날 여름이에요. 피지니까. 네. 네. 그리고 이제 가면 무슨 일부터 시작해요? 출항을 딱 시작해요. 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당직 서랑 어장까지 이동을 해야 되니까요. 당직이 그럼 뭐예요? 그냥 가끔 조용히 있는 거죠. 배가 부딪히나 안 부딪히나 아. 배도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은. 그냥 잘 가나 안 가나. 네. 왜냐면은 부딪히는 한 명이 있어야 돼요. 법으로 네. 정해졌어요 이거는. 혹시나 암초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네. 견시라고 하죠. 근데 저는 실향사였어요 신분이. 네. 그냥 인도네시아 선원들보다 못한 거예요. 그냥 시다예요 시다. 시다도 좀 가분하네요. 시다 아니고 뭐냐 저 시다발이 시다. 아니 시다발이도 가분하네요. 그냥 저 잡부도 아니고 뭐 그냥 아무도 아니고 시킨 대로 그냥 팬티 빨라만 빨고 막 양말 빨라만 빨고 그런. 아 그런 것도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아 잠깐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그런 건 왜 해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배를 타는 사람들이 좀 욕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배를 탔고 저희 아빠도 배를 타고 있는 네. 중이고. 근데 저는 솔직히 배 타는 사람 이게 좋게 안 보는 이유가 뭐냐면은 멈춰 있어요. 뭐가 멈춰 있어요? 옛날 그 시대에. 아... 안 가요. 혼자 안 가요. 다 같이 가려고 하는데 혼자 안 가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버릇이 남아 있어가지고 네. 다 시키는 거죠. 그냥 하기 싫은게요. 저희가. 그리고 배 타는 사람들이 육지에 밟으면은 적응을 못 하고 다시 배 나가는 거. 그래서 지금 이제 좀 생각 바뀐 사람들은 트인 네. 사람들은 네. 딱 자기 어느 거 타고 그만 해버리죠. 그냥. 할아버지들 약간 좀 그런 분들은 그렇게 남아 있어가지고 내가 너보다 나이가 많아. 내가 이 빨래 해야 돼. 내 팬티 내 손으로 빨아야 돼. 이런 거 이런 마인드죠. 아 그 남의 팬티도 빨아줘야 돼요? 와 똥 묻은 팬티 딸지 와. 진짜. 아, 세탁기 없어요? 세탁기 있는데요. 그냥 이상해 세탁기도 잘 안 들어가요. 빨리지가 않아요. 그냥 손 빨래하라는 거예요 저한테. 처음에 가서는 뭐 물고기는 전혀 상관없고 일단 빨래부터 시작합니다. 네, 손빨래부터 시작합니다. 일단 실향사 때 일과는 아침 박명시라고 있어요. 해가 딱 바다 수평선에 싹 올라올 때 박명시라고 하거든요. 그때 30분 전에 저는 기상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빨래 해놓은 거 있잖아요. 다 걷어요. 하나씩 다 걷어가지고 방에 혼자 들어가고 착착 합니다. 해고 나서 이제 현장님 딱 나와요. 담배 피고 나오면 그때 싹 들어가가지고 이불 정리 싹싹 해놓고 싹싹 해놓고 아까 빨래 덮어준 거 있잖아요. 그걸 탁탁 넣어놔요. 이렇게 각 잡아가지고 또 그분이 해병대 출신이어가지고 각을 무지하게 좋아해요. 몸만 각, 몸만 하면 각. 저 모자 살짝 삐뚤었잖아요. 제 모자 딱 이거 맞춰줘 이렇게. 그런 분이셔가지고 각을 중요시해. 또 그때 전해장 선장님이 커피는 그냥 믹스 커피도 안 먹어요. 내려서 먹는 커피지 않습니까? 걸러주는 네. 필터 종이 네. 넣어가지고 뜨거운 물 싹 붓고 한 5분 틱 누르면 아 따가운 나요. 네. 그러면 실황사 커피 갖고 온나 딱 대령하고 네. 저는 이제 선장님 뒤에 딱 있어요. 네. 제떨이 가들어야죠. 가들고 빼고 그게 제 일상생활이었어요 처음에. 아 그거 노예인데. 노예 맞아요. 솔직히 저는 추천 안 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추천 안 해요. 그냥 미친 척 하려고 가면 갈 수 있어요. 네. 아, 이 정도 각오하겠다 나는. 네. 뭐든지 할 수 있겠다는 의지 갖고 있는 사람은 가서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의지 없으면 가지 마세요. 저도 마음 심하게 상처 있습니다. 진짜로. 깨매지지도 않아요. 마음 상처 입으면. 진짜인데 이거 진짜인데 저도 상처 많이 입었어요. 울었어요 혼자. 네. 아 그리고, 거기서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르겠지만 그걸 다 감내할 각오를 네. 해야만 갈 수 있는 거구나. 네. 한번 타볼까? 이러면 다시 내리 다시 와요. 그러면 그 선장님 약간 당번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걸 어느 정도 해야 돼요? 저 한 달 정도 했어요. 솔직히 저는 시다 역할이 그게 쉬운지 몰랐어요. 그게 훨씬 그냥 팬티 빨는 게 훨씬 쉽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팬티 빨고 그냥 커피 타보고 그게 훨씬 쉽더라고요 저는. 아 그게 쉬운 거였어요? 네 그게 엄청 쉽더라고요. 아직 본 게임 시작도 안 했어요. 네, 시작도 안 했어요. 그냥 그거는 게임을 하면 베타인데 베타도 아니에요. 그거는 솔직히 그 정도였는데 저한테 이제 응원 되니까 야 구물칸 양만칸 내려가라 이러는 거예요. 네. 그쪽이 양만칸이라고 해가지고 네. 구물이 한 2km가 있어요. 네. 근데 이렇게 겹겹이 쌓여져 있어요. 네. 그거를 제가 샀던 배가 이렇게 쭉 빌려 쌓아가지고 참치를 잡는 거거든요. 네. 근데 구물을 다시 또 야동에 투망을 하려면 또 구물을 쌓아야 되잖아요. 네. 이제 그 작업을 저를 시켰어요. 아 다시 개는 거? 네. 네. 가라 가서 해봐라. 네. 와 저 토했어요. 아무 장비도 없어요. 그냥 하이브 하나 쓰고 반팔 입고 반바지 입고 뒤에 가요. 철판이잖아요. 가판이. 양말 하나 신고요. 그 두꺼운 양말 저는 뜨거워 두 개 겹쳐 신어가지고 그냥 물 펼치 안 나고 하얀색 연기가 싹 올라와요. 소금이 밑에 싹 생겨요. 그 정도예요. 날씨가. 갑니다. 욕 나왔죠. 가다가 발바닥 너무 뜨겁고 그러니까요. 아 신발 안 신어요? 신발 신으면 구물에 미끄러져요. 바닷물 때 미끄러워가지고 네. 막 이상한 생물도 붙어있고 그래가지고 네. 미끄러워가지고 신발 신으면은 왔다 갔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걸리고 계속 네. 그냥 맨발이 제일 편해요. 양말만 신는 상태가.
해가지고 갑니다. 가가지고 제일 쉬운 거예요. 그건 국물상 제일 쉬운 걸 제가 보냈어요. 근데 요령도 없고 앞에 욕만 하죠. 알려지도 않고? 네. 가서 해보래요. 그래가지고 잘못했나? 내 꿈이 여긴가 아닌가 생각했죠.